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정우창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화장품 시장 이야기. 예, 아,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우리 그 글로벌 라이브 네. 숫자를 세보니까 7번째. 7번 매번 나오실 때마다 예. 강한 임팩트를 주고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4월 달에는 네. 제가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예. 스타벅스가 제가 처음 스타벅스를 볼 때 4년 전에 비해서 역시 혁신이 많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성장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성장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약간 성장주에서 좋지 않습니다. 가추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 이후에 바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이 보면 미국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역시 중국에서 포함한 그 미국 이외의 지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적고 그리고 중국 쪽 커피 시장의 시장 경쟁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네.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스타벅스 뭐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성장주로서보다는 가치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소비재에서 진정한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로는 스타벅스보다는 오히려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가 훨씬 좋겠다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에 사는 투자자들은 예.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스타벅스가 글로벌하게보다 고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고 사실은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잘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잘하는 것처럼 전 세계 스타벅스는 다 잘할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고 예예. 맥도날드는 또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경쟁 브랜드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햄버거가 주식도 아니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 저는 뭐 간식 파는 회사 왜?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아주 정확하게 다른 데 나가면 맥도날드 장난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워낙 적은 시장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 다른 주요한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위 업체는 사실은 롯데리아가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사실은 소비자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아, 맥도날드 제대로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네. 보게 되면 맥도날드를 포함한 이런 패스트푸드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성장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수익률도 2%, 3% 정도 되고요. 매년 이익 성장을 10에서 15% 정도 해가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지금 사놓고 3년, 4년 기다리시면요. 네. 주가가 매년 10%, 15%, 15%씩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3년 기다리면 3년째 시점에서의 배당 수익률은 꽤 높죠. 주식 산 거 기준으로 하면 뭐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가치주에서 소비재의 다른 축인 또 성장주 쪽으로 다시 예. 이제 관심을 바꿔서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해서 투자 전략 저는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은 성장주로 분류됩니까? 예, 성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빠르게?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국 화장품 시장도 성장주로서 굉장히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린 스포츠웨어처럼 자국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예. 아니면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은 자국 화장품 회사보다는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화장품 회사인 저는 에스티로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티로더 예. 그래서 먼저 그 에스티로더 설명하기 전에 중국 네. 화장품 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숫자를 좀 볼까요? 예, 숫자를 예. 드리고 왜 에스티로더를 사야 되는지 예.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료 화면 준비한 건데 우리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숫자들 몇 가지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중국 화장품은요 시장 자체는 하나지만 저는 네 개 시장으로 쪼개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개를 쪼개는 게 첫 번째로 프리미엄 매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고가 화장품, 매스는 중저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각 프리미엄하고 매스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시면 바르는 스킨과 로션 같은 스킨케어 색깔은 없지만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에 뭐 탄력을 증진해주고 네. 보습을 해주고 화이트닝을 해주는 스킨케어 쪽하고 그 다음에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같은 색깔을 해주는 색조 화장품 거? 예 그래서 프리미엄 매스 그 다음에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이렇게 시장을 네 개를 봐야 되고요. 지금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시장이 중저가 스킨케어입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그 네. 왼쪽 회색으로 보이는 게 한 49% 정도가 지금 예. 매스 스킨케어 쪽 시장이고요. 그 대각선 쪽에 있는 오렌지색이 이제 프리미어 스킨케어 쪽. 뭐 100ml 한 병에 한 10만 원, 15만 원짜리 하는 네. 굉장히 고가의 이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 33%고요.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들은 아직 중국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프리미엄 고가의 색조 화장품은 아직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스, 그러니까 중저가 색조 화장품은 11%.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중국 시장은 네 개로 쪼개서 봐야 되고요. 이 네 개 쪼개는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이 프리미엄 쪽. 고가의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쪽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성숙한 시장이 되면 구도가 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숙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색조 화장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늘어나는 쪽인 네, 거죠? 아무래도 네. 좀 더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은 화장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예. 선진국이나 뭐 한국을 보게 되면 색조 화장품 비중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스킨케어 쪽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스킨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아의 네. 독특한 특성이에요. 예,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중저가보다는 프리미엄 쪽에 계속 성장을 더 많이 하면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면요. 네. 그 제가 방금 보여드린 네 개를 쪼개야 되는 시장의 성장률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X축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네 개의 시장에 각각 시장이 나오고요. 왼쪽에 X축이 이제 2014년부터 19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프리미엄 스킨케어랑 프리미엄 색조 화장품이 오른쪽에 있는 중저가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큽니다. 아, 그래서 성장률이 훨씬 높군요. 예, 프리미엄 스킨케어 쪽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와. 색조 화장품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한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면요. 제가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더 하기 쉽게 제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엔비디아 같은 예. 이익을 많이 내는 혁신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과거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요. 이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15%, 20% 조금 넘는데요. 예. 지금 중국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15%에서 20% 사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장 자체의 성장률은 정말 혁신 기업 못지 않은 성장률을 보여왔고요. 예. 저는 이러한 성장률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별로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해보면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축에 나와 있는데 매년 1인당 한
160불, 170달러 정도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 예. 원화로 따지면 뭐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예. 예. 미국은 지금 한 120불, 130불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화장품 시장이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화장품 소비액은 1년에 한 30달러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전체적으로 중국도 가처분 소득이 소비자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네. 화장에 대한 미용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계속 고성장 예. 15%에서 20% 정도 성장률 계속 올라올 거다. 거라고, 한국 정도까지는. 예, 특히 프리미엄 쪽에서는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라고 비교를 해 보면 첫 번째로 네. 예. 모든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류 시장을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랑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게 맨 위에가 중국입니다. 중국 의류 시장이고요. 가운데가 일본 의류 시장. 그다음에 네. 맨 밑에가 한국 의류 시장인데요. 보시면 중국 의류 시장이 일본 의류 시장보다 이미 네 배가 큽니다. 근데 화장품은요. 예. 한번 보시면요. 맨 위가 중국, 일본, 한국인데요. 중국의 의류 시장은 일본 시장 일본보다 네 배가 크지만 네. 화장품 시장은 아직 일본 시장의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크질 않아요. 그만큼 완전히 포화 시장이라고 하는 의류 시장 대비해서 이 화장품 시장이 아직 한참 성장을 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야, 이렇게 보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예,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더군요. 아까 보여주신 맞습니다. 거 보니까.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일본은 한 200달러 정도가 더 초과할 수도 있고요. 야. 근데 아시아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는 화장품 소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들 스킨케어, 피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에도 비용을 많이 쓰지만 대부분 다 미백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화이트닝.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미 하얘서? 아니면? 이미 하얘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선탠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약간 너무 하얀 것보다는 예. 약간 태닝을 많이 한 피부가 건강한 피부고 아름다운 피부다라는 그런 서양에서는 컨셉이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무조건 얼굴이 하얀 것이 이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예, 소득 수준과 무관합니다. 이러다가 소득 수준이 우리가 더 높아지면 에이 무슨 화장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들의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재밌네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지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왜 스킨케어 제품을 갑자기 바르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얼굴이 하얘지기 위한 미백 효과라기 보다는, 기초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얼굴의 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들도 그들도 유튜브 찍고 그들 집에도 4K 그러니까요. TV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들도 눈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 제가 미국 출장을 가거나 유럽에 뭐 여행을 가 보면 이런 아시아 스킨케어 브랜드 매장에 백인 소비자들이 예전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야. 확실히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 슬슬 시작이다. 예, 보습이나 이런 피부의 자체에 대한 예.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사실은 이 스킨케어 쪽은 아시아 시장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는데 예. 이제 점점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확대돼가고 있는 예,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국 관련해서 이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빨리 성장하는 시장 중에서도 특히 프리미엄 시장 쪽이 성장이 더 빠르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소비재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소비재를 보실 때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소비재 시장 자체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캐탈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시장에서 시장 경쟁이 얼마가 되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는 시장에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회사들이 또 돈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라는 이런 속담이 많이 통하는 이런 시장도 되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되게 좋은데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제 시장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체크를 하는 것이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장 경쟁 상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역시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한 33%를 차지하는 그 고가의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1등이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게 로레알입니다. 로레알. 유럽에 상장돼 있는 화장품 미용 전문 회사고요. 전체 매출의 한 10, 아, 전체 시장 중국 시장에서 한 18.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살색 두 번째가 에스티로더라고 제가 오늘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종목이고요. 예. 에스티로더가 중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시계 방향으로 쭉 내려와 보면 밑에 LG생활건강이 3.9% 정도 있네요. 차지하고 그게? 있습니다. 예. 우리 후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 한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설화수로서 예. 이 중국 프리미엄 스킨케어에서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외국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중국 예. 자국 브랜드가 없네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린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중국 중저가 스킨케어 쪽의 시장 점유율 2019년 기준으로인데요. 이거 보면 맨 위에 또 아까처럼 로레알 1등입니다. 시장 점유율 7.6%인데요. 그 다음이 중국 주요 자국 브랜드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지금 26% 정도로 네.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쪽 중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뭐 PNG도 있고 시세이드도 있고 기타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이 지금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저가 쪽은 아무래도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요. 예. 그리고 제품을 본인들이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의 코스맥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코스맥스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네. 네. 컨셉만 제시해주면 화장품을 다 만들어주는 용기부터 예. 안에 내용까지 다 만들어주는 이제 화장품 ODM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ODM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중국 브랜드들이 네.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중국 브랜드 합산 점유율이 한 25.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4, 5년 전에는 20% 초반이었고요. 또 한 4, 5년 전, 한 10년 전에는 이들 시장 점유율 합산을 해도 한 1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이 중국 중저가 스킨케어뿐만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자국 업체들이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린 스포츠웨어 업체들처럼 리닝이나 안타와 같은 이런 한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하군요. 예,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우리 선 여러분들 한국의 예를 들어봐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보면은 우리 원 브랜드 샵이라고요. 예.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일부 회사가 있습니다. 뭐 미샤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미샤도 있었고요. 뭐 페이스샵도 있었고 뭐 토니몰이나 이런 수많은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으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왔는데 이 시장도 지금 보면은 거의 많이 죽고요. 네. 업체들이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 한국 보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브랜드들이 새로 생기고 인터넷에서 네.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중국 매스 스킨케어 쪽 특히 중저가 시장은 중국 자국 업체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는 가고 있는데 이게 한두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업체들이 끊임없이 새로 신규를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한두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야지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라 그래가지고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 화장품 특히 중저가 업체들의 문제점은 매출은 많이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이익률이 많이 안 올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게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첫 번째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프리미엄이 더 많이 성장을 하지만 중저가 시장도 성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 우리가
특화해서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프리미엄 시장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리미엄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시장 경쟁이 사실은 프리미엄 쪽은 거기는 예. 브랜드가 이미 확고하니까 브랜드가 진입도 어렵고 굉장히 확고하고요. 제가 중국 중저가의 브랜드 중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뭐 한 세네 군데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해보면 항상 회사 경영진들 한 얘기가 프리미엄, 럭셔리 화장품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해야 되나요?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비슷할 텐데 네. 화장품 자체의 품질은 네. 뭐 갈색병이라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화장품 업종을 커버하기 전에 뭐 화장품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저는 예.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의 차이는 브랜드 이름과 포장지다라고 저는 포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에센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분명히 네. 가격은 5배 차이가 네. 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품질은 똑같지 않아요. 품질이 한 1.5배 차이 나요. 1.5배, 2배 차이가 나는데 예. 소비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잘 구별을 해내는 거, 차이를 구별을 해내는 거죠. 그럼 조금 싼 거 2배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두껍게 바르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 예, 생기거나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보면 고급 화장품, 프리미엄 화장품 발랐을 때의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게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예. 20년 동안 이제 소비자 업종을 담당하면서 이제 네. 소비자들도 계속 변하는 걸 제가 느끼잖아요. 근데 확실히 20년 전에 10년 전에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금 소비자들은 일단 너무나 리서치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예. 너무나 스마트하세요. 다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똑같은데 가격만 높은 제품이나 브랜드들은 절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똑똑한 힘든 그러니까 똑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예. 프리미엄 브랜드들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네.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저는 품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야. 근데 그 품질이 사실은 이제 다섯 배 여섯 배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건 품질에 조금 예. 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 이 자료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보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연간 연구개발비 투자 금액입니다. 네. 화장품도요. 연구개발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맨 왼쪽부터 중국 로컬 상장 회사 화장품 회사인 프로야라는 회사가 있고요. 진짜 안 하네요. 네, 상하이 자화고요. 그다음에 시세이도 일본 회사, 에스로도 미국 회사,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두 개는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연구개발비를 어느 정도 쓰냐라고 하면요,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 네, 예. 있습니다. 근데 시세이도, 에스티로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원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중국 로컬 업체들보다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같은 비중의 매출액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을 써도 마케팅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프리미엄 쪽으로 뭐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실 만들고 싶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업체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도 굉장히 다르다. 적고요. 그다음에 이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실 하나 만드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스로더의 갈색병 남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이 에스로더의 갈색병이 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1990년? 아닙니다. 제가 저도 봤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예. 재밌는 게 1980년대 만들어지고 병 모양이 좀 리뉴얼이 됐지만 이 갈색병의 원재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고가의 제품이 사실은 80년대부터는 벌써 한 30년 이상씩 꾸준히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예. 판매가 되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의 저는 사실은 이 제품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믿어야 네.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 럭셔리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들도 보면은 최근 20, 30년 동안 새로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신규 진입자를 굳이 찾자라고 하면 한국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LG 성화공간 정도인데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도 사실은 설화수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하는 90년대 정도라고 예, 예. 알고 있는데 예. 회사와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연구 개발이 시작된 것은 이미 한 10년 이전이 한 8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투자가 되어서 사실은 이런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가 네. 나왔기 때문에 예. 중국 로컬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저가 화장품에도 상당히 잘 하고는 있지만 럭셔리 시장으로 들어오기까지에는 굉장히 지금부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예.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프리미엄 시장은 중국 성장성 굉장히 좋지만 외국 브랜드들, 한국을 포함 외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예. 계속 성장의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중국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저는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서는 경쟁 그 플레이어들이 좀 더 앞으로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 생활건강 이게 한 3%대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네네네. 이걸 커진 이게 커진다고 볼까 아니면 저러다가 좀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파이 차트인데요. 이 파이 차트 보면 로레알부터 쭉 제가 시계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기타를 보게 되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38.6%인데요. 네. 이게 이전에 훨씬 컸었습니다. 컸었고요. 네. 아메이가 지금 그 왼쪽 밑에 2.9%라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메이가 그 RT 스토리라고요. 네. 한국에서 잠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서 우리 화장품을 써보시거나 아메이 제품을 취급을 사보셨거나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아메이도 이전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까지 됐다가 지금 중국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프로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화장품 전문 럭셔리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저는 계속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메이처럼 유통 채널로 굉장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지도를 가져갔던 브랜드들은 계속 시장 점유율을 잃는 구도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나 LG나 아모레퍼시픽은 전체적으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화장품 전문 브랜드들의 제품의 퀄리티가 높은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유통 채널만 좋으면 유통 채널에서 비싸게 팔아도 막 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품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과거에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향후에도 네. 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조 쪽은 굳이 안 들여다봐도 됩니까? 아니면? 색조도 저는 성장은 색조가 스킨케어보다 더 빠른데요. 어차피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같이. 다 기초도 하고 색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뭐 에스로더는 예. 색조 기초 다 같이 잘하고 있고요. 예. 로레알도 색조 기초 다 같이 잘하고 있고요. 일본의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색조보다는 기초 쪽에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라서 예. 굳이 색조 기초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프리미엄 전체적으로 브랜드면 예, 다 같이 보셔도 충분히 에스티로더와 시세이도 중에 주식 하나만 사라면 어느 쪽이에요? 저는 지금은 에스티로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스티로더가 지난주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했습니다. 네. 예,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매출이 특히 중국 쪽에서는 생각만큼 되게 잘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고요. 화장품 가게들 문 안 열었나 보네요. 예, 저는 예. 아직 그 코로나19 영향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예. 뭔가 펀드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에스로더의 미국 쪽 성장률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기대가 좀 높았거나 네. 예.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얼마나 회복할지에 대한 회복 속도가 사실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아직은 이게 처음 겪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펀드멘탈에 영향 없다라고 생각 하고요. 되게 저는 에스로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에스로더의
미국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아, 미국이나 남미를 포함한 미주가 전체 매출이 한 30%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25% 정도 예, 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미국 쪽이 저는 다음 분기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서 분명히 저는 4, 5, 6월 달부터 충분히 SC로더의 미국 쪽 화장품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색조 화장품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1, 2, 3월 달 실적이 미국 쪽에서 적게 나왔는데 이 실적을 뜯어보면 네. 작년에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 대비해서 네. 올해 1, 2, 3월 달에 미국 쪽 매출이 얼마냐라고 하면 약 81% 정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제가 보면 2분기에 4, 5, 6월 달에 보면 이 시장 추정치가 19년 대비해서 역시 82%라서 1분기 대비해서 19년하고 대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예. 지금 올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미국 쪽 백신 접종률이 확 올라가면서 음흠. 지금 분명히 화장품 쪽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S로더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예. 계속 잘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워낙 좋고 뭐 시장 지배력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 미국 쪽에서 저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S로더가 미국에서 좋은 예. 매출 성장률을 내주기만 하면 S로더의 과거의 주가 저희가 캐털리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캐털리스트가 미국, 중국 쪽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쪽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매출 성장이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네.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S로더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중국 쪽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고가 화장품 시장의 수혜를 S로더 당연히 뭐 온전히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의 수혜주로서 저는 S로더 지금 굉장히 예, 좋아 보여요. 그렇군요. 주가도 뭐 나름 괜찮고 예, 주가 저는 그래서 미국적 서프라이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주가도 당연히 뭐 부정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 에스로더는 그 회사가 정책이 주식을 샀다가 혹시 떨어지면 예. 원래 매입 가격으로 화장품을 같은 가격으로 준다. 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 있나요? 있으면 좋겠다. 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오르면 팔면 되고 주가가 네. 떨어지면 화장품으로 바꾸면 되고. 네. 근데 그 화장품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자사주 매입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원가 얼마 하지는 않고요. 근데 화장품 업체들은 사실은 마케팅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 일반 제조 회사들 약간 연구개발 같은 그런 개념. 예. 예. 저는 그 많이 써보신 분들은 좋은 건 다르다고 하니까 그게 맞겠죠. 맞는데. 저는 화장품 다 똑같아요. 뭐 그리고 다 그냥 그거 플라시보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분은 정말 좋은 게 많다. 맞다. 네. 좋은 성분이 네. 많은데 네. 이걸 바른다고 피부에서 흡수하지 않는다. 피부라는 건 정말 튼튼한 거라서 잘 흡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성분을 피부가 쏙쏙 잘 흡수한다면 네. 이거는 뭐 비 오는 날 너희는 얼굴 이상해질 거고 정말 뭐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와 보면 또 이제 피부가 많이 달라질 거고 흡수하지 않는다 피부는 약간 피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은 그것도 뭐 하시더군요.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대부분의 제가 느끼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일단 피부 화장품 발라서 뭔가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예. 안 바르게 되면 이게 나빠지는 건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의견들이 이제 대부분이라 특히 네. 뭐 여성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특히 프리미엄 고가 화장품이 없어질 것 같지만 계속 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바르다 안 바르면 안 되니까 네.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령화 수혜주네요. 고령화 오래오래 발라야 되니까 한 특히 사람이. 스킨케어 쪽은 또 고령화 쪽에 더 수혜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화장품 공부, 중국 시장 공부 잘했네요. 미래에셋 증권의 정우창 팀장님, 또 잠깐 쉬시고 또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